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라는 질문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선생님 분명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누가 다는 뭐고? 그들은 노래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are song. 그래서 노래하다라는 하다시 배웠나요?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sing을 가르쳐 준것 같은데요. sing a song 하면 뭐예요? sing a song. song은 노래고요. sing은 노래하다예요. they are song 하면 그들은 노래다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노래예요. 그리고 they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들은 노래다가 되겠네요. they are sing. 그러면 sing의 뜻은 뭐라고 해줘, 선생님이? 신이 노래하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런 거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sing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도원이가 지금 선생님이 뭘 테스트하고 있는 건지도 혹시 알아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실은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한적 있어요? 그거요? Buy, get, sell, fall, cut, drink, dancing, smell, shout, eat, yawn, make, play, open, close, cry, walk, fly. fly 뜻이 뭐예요? Fly, 얘는 일것도 walk, cry, close, open, play. 자, 이거 전부 다 무슨 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 속에 뭐도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 송으로. Sing. sing이란 하나씩 배웠죠. 그쵸. 근데 무슨 they are sing입니까? 그럼 첫 단계 그들은 노래하니? Do they sing? 문장 완성.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래서 몇 번째 배웠던 문장?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러니까 do they sing 하는 거면 how do they s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그들은 노래를 잘합니다 였어. 오케이.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잘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노래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대답하려니까 다시 들어가. 물어보려고 튀어나왔던 게 대답할 땐 다시 들어가. Do they sing well? 이런 문장 배웠죠? 아, 배웠나요? 예. 오케이. 그다음.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부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누가 나는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can 그렇지. He can be a doctor.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아, 비동사입니까? 양념치고, 그 다음에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 닥터는 의사가 되다가 아니니까 의사가 되다 만들어 주려고 be a doctor.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그래서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이렇게 물어봤더니 될수 있으면 Yes. 그렇죠. Yes, he can be a doctor. 만약 될수 없으면 No, he can't be a doctor. 계속 be a doctor, be a doctor 이러고 있네요. 양념치 뒤에 이게 양념치잖아. 그렇죠? 그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the sheep? Okay. 자, she 앞에 더를 붙이는 거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Where is he? Okay. The doctor 이런 거 있고 the book 그 책. 어? 뭐 그 책상, 그 연필, 뭐 the pencil, the desk 이런 건 봤는데 the she는 그 그녀냐? 그 그녀. 어? 그녀는 어디 있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그녀는 화장실에 있어요. She is restroom. Restroom 했대요. She is restroom. 어, bathroom. She is restroom. She is bathroom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녀는 화장실이다. 어. 여기 어떤 것이 왔어요? 이름씨 왔으니까 것 앞에 비동사는 이렇게 합쳐서 것이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더니 화장실이래요. 와우. 내가 필요한 건 어디라고 물었으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거야. 화장실에가 필요한 거야. 그 방 안에 아니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봐. 그 방 안에 그럼 그 화장실에 아니 그것만 대답하라고. 화장실에 in the restroom. 어? 어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in the 어? 사람을 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어. 어? 것이 오면 안 돼? 무엇? 넌 니가 지금 집어넣은 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랑 비동사 합치니까 무엇이다지 무슨 어? 어디에 있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인. 뭐뭐 위에는 뭐예요? 뭐뭐 위에.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뭐뭐 밑에. 인. 뭐 밑에가 인입니까? under 뭐뭐 뒤에 다 까먹었죠? D레벨 할 때 했는데 behind 뭐뭐 옆에 beside okay where's she?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니? 그녀는 화장실에 있어.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 is in the restroom. 오케이. 그리고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안 하고 bathroom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걔들 화났어. 그들은 화났다. They are angr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They are angry. They're angry. 그럼 비동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들은 화났니? 그들은 화났니? Are they angry? 그들은 화나지 않았다. They are not angry. 그렇죠. 그게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세 가지.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맞다고 하는 말.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 문장의 종류를 가지고 다 똑같이 한 게 있어. 전부. 네. 전부 다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맞다고 하는 말. 전부 다 뭐 Do you like? Yes, I do. No, I don't. Can you swim? Yes, I can. No, I can't. Is she angry? Yes, she is. No, she is not. 이거 다 했죠? 네. 그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I love. I love 해도 되고 like 해도 되는데 사랑한다 했으니까 love 낫겠죠.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I love my family.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Yeah. 오케이. 자, 그러면 나의 가족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누구란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누나 듣고 싶으면 얘는 자동으로 you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넌 누구를 사랑하니가 돼야지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넌 누구를 사랑하니? 나는 누구를 사랑해. Who are you? Who are you입니까? 갑자기 여기는 대답은 하다신데 질문은 be 동사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Who you love? Who you love? 자,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Who do you love?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거 배웠습니다.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오케이. 까먹지 말라고 이거 497문장 하고 있는 거예요.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계속해서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선생님, 어? 또 까먹었죠. 이것들이란 말은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아, 한 개입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했더라?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한 개. 디스. 가까이 한 개는 디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였더라? 그렇죠. 디즈였죠. 디즈.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오케이.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se.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y하고 is랑 같이 씁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그랬더니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은 내 책이야. What are these? 이런 거 배웠나요? What are these? They are my books. 이것들 뭐야? 내 책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세 가지 종류에서 뭐?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나는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숙제는 homework. Okay, 그래서 make하고 making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줬죠,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되겠죠. do하고 doing. make하고 making을 비교하면 do하고 does를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make하고 makes를 비교했으면 do하고 does를 비교하는 거겠지. 하지만 make하고 making인데 do하고 doing 아닌가요? 대답은 잘해요, 동원이가. 그렇죠. 대답은 잘하는데 왜 실제 문장에서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동원이가 make는 만들다고 making은 만드는 중이란 어떤 시라고 했어. do는 하다란 뜻이고 doing은 하는 중인. 하는 중이답니까? 하는 중인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누가다가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 그림은 누구한테만 허락해? 누가다가 완성될 때 봤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걸 그릴 수가 없네. 이게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지금 너는 뭐한 거하고 똑같냐면 I happy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 나는 행복하다가 I happy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봐.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 am. 거기 도대체 M은 왜 들어왔어요?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happy가 어떤 시니까 어떻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 둘이? 그럼 나는 숙제하는 중이라면 뭐가 돼요? I doing homework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Yes, I am doing homework.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너 숙제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숙제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넌 숙제하는 중이니는 뭐예요? 너 숙제하는 중이니? 나 숙제하는 중이야.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는 뭐예요? 여기 속에 대답이 다 들어있어. 이게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M이 U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U로 바뀌면 뭐도 따라서 바뀌어야 돼? M은 R로 바뀌겠죠. 근데 you are doing homework 묻는 말이 아닌데 내가 묻는 말 만들라고 했잖아. 묻는 말 만드는 건 뭔데? Are 그래. 너는 숙제하는 중이다. 너는 숙제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homework. 너 숙제하는 중이니? 비동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you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Are you doing homework? Yes, I'm doing homework.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좀 바꿔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는 뭘까요?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얘는 숙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 시기 때문에, 이름 시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가요. 그것은 달로 간다. It goes It goes to to the moon.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the 그렇죠. It goes to the moon. To the moon은 달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does it? Where does it go? 그렇죠. Where does it go? Where does the rocket go? It goes to the moon. 그럼 그건 달로 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배웠죠. 뭐할 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가지고 놀 때.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아까 날씨가 어떻니? 하더니, 이번엔 레몬들이 어떻니? 오, 그렇지. 그렇죠. How are they? 한 겁니다. 와우. How are the lemons?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들은 새콤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새콤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새콤합니다가 뭐였더라? They are sour라고 했어. 샤워가 아니라. They are sour. 그럼 sour의 뜻이 새콤하니까 무슨 시고? 무슨 시예요? 어떤 지역?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are they? How are the lemons?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엄만 길어봤자도 이제 생각할 줄 알고. 자, 그들이 시장에 있어요. 네. Are they are in the market.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가 있다란 뜻도 있습니다 할때 배웠던 문장이에요. They are in the market. In the market은 그 시장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 시장에는 어디란 질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에 가는 거야? Where they? 그들이야? 그녀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디서 한것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그걸 두 번만 갔다 와서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번보다 실력이 향상되었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